창세기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예. 어떻게 세계 렘넌트 대회 메시지를 다들 들었죠? 아직 다 못 봤더라죠. 다원이는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언약으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일하심, 구원하심, 하나님의 이 언약의 여정, 신앙생활, 우리가 받을 또 받은 응답의 어제, 오늘, 내일을 보면서 계속해서 치유와 영적 서밋의 응답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아직 무슨 말인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걸어온 이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의 축복, 우리를 언약 안에 두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주의 영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무엇으로 어떻게 하시고자 하시는가, 여기에 믿음으로 여러분 눈뜨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 목사님이 이번에 세계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2강 때에 이렇게 말씀하신 걸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시작하면서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역사적으로는 이미 증명이 됐어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특별히 공산주의라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없다, 물질이 다다 하는 사람들의 그 모든 걸 통해서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죠? 어떻게 뭐가 달라요? 복음을 아는 사람과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지 못해 그 얘기와 같은 얘기기도 하지만 다른 얘기예요. 복음을 이해했다, 복음을 깨달았다, 복음을 잘 알고 있다, 다른 얘기입니다. 복음을 받은 것과 복음을 잘 아는 것과 제대로 아는 것은 또 다른 얘기가 돼요. 근데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제대로 아는 그런 축복을 말씀 속에서 특별히 창세기를 통해서 시작해서 이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것과 같이 우리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계세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받은 응답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응답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을 응답이, 받았던 응답이 우리가 받을 응답이기도 해요. 복음을 잘 아는 사람 중에도 복음을 잘 아는 사람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아는 사람 중에도 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뭐예요? 바로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다.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이라야 기도를 해요. 기도가 돼요. 제가 아이들한테도 한번 물어봤었어요. 너 정말 기도하냐? 식사 기도 말고. 식사 때 하는 기도. 너 정말 기도해? 네. 그러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좀 시리어스하게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안 한다고. 근데 그게 뭐냐면 솔직하게 그러니까 뭐라 그러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기도가 되고 있냐 아니냐는 영적 세계를 아느냐 모르냐와 같은 얘기가 됩니다.
또한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들 중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뭐죠? 세상을 이끌고 세상을 살리고 바꾸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자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 서밋의 축복을 두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치유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는 아주 가장 근본, 기본, 기초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영적인 세계와 또 영적 서밋에까지 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작을 우리가 볼 때 어디서 찾을 수 있냐? 창세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지금 교회의 목회자들을 양성해내는 신학교에서요. 창세기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 창세기는 신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거의 80-90%의 신학이 이미 인문학이라고 해서 그렇게 많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창세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신학교는 아주 근본주의라고 해서 터무니없는 근거 없이 그냥 덮어놓고 막 그죠? 네. 앞도 뒤도 없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데가 또 많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시대에 정말 영적으로는 더 말할 나위도 없이 혼탁한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언약을 통해 복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또 영적 세계를 알고 우리가 영적 서밋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그 여정 속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왜 제가 이 목사님이 두 번째 강의를 통해서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로 시작한 것을 놓고 저와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볼 때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을 놓고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요. 그죠? 복음을 알아요. 그리스도를 알아요. 언약을 알아요. 그러면 영적 세계를 저와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압니까? 기도가 되는 것은 된다고 하는 것은 기도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그거 숨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고 믿으면 겨자씨만큼의 믿음만 있어도요. 산을 옮깁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받은 응답은 증거는 너무 명백합니다. 심지어 정확하게요. 거의 제가 기도를 시작해서 하나님이 그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3년이 걸리더라고요. 딱 3년 만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내가 정확하게 기도한 대로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응답에 얼마나 걸립니까?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지금 함께 하십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데 우리. 뭐냐면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눈뜨고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작을 잘 몰라요. 이미 그 시작이 나에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배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평소의 삶으로 돌아가면요.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어디서 되냐면 함께 모이면 돼요. 여러분 자꾸 모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그 저 산이나 들이나 뭐 어디 놀러 가도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그죠? 뭐 카바레 이런 거 알아요? 뭐 춤추고 막 댄스 클럽 뭐 이런 데요. 그런데 가면 또 그 분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가면 사람이 그 분위기에 휩쓸리게 돼 있어요.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세계 랩런트 대회에 우리 많은 언약 잡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모일 때 그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 힘이 달라요. 그런데 정작 나 홀로 있을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영적으로 보면요. 영적 세계에 눈을 뜬다 아니다 이 얘기를 하면 도대체 뭔 얘기냐 이렇게 잘 감을 잡지를 못합니다. 유 목사님은 메시지를 통해서요. 영적 사실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메시지를 통해서요. 그런데 그걸 듣는 사람들이 이게 나한테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잘 몰라요. 그걸 놓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어떻게 하셨는가? 여러분이 내가 어떤가? 이거를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이 있기 원합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17장의 말씀 이전에 보면 우리가 15장 말씀을 통해 확인했잖아요.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냐면 아내 사라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이 뭐를 약속했죠? 두 가지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가장 첫째는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예요. 근데 그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 붙잡은 게 뭡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이 되게 하고 복이 근원이 되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 너를 통해 모든 세상 민족이 다 복을 받게 하겠다. 그죠? 이 시작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았냐면 땅과 자녀예요. 내 자녀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물려주겠다. 그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약속하신 그것을 놓고 뭐가 없어요? 자녀가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떠날 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을 떠나라 할 때 75세였거든요. 근데 10년이 넘도록 자녀가 없어요. 내 자식이 없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네 씨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배에서 난다 그랬거든요. 네 씨로 말미암아. 근데 안 주시는 거라. 그래서 16장에 보면 아내가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한테. 아내 말을 안 들어야 되는데 아내 말을 들어요. 아브라함. 그거 괜찮겠네. 그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아내 사라의 몸에서 날 것을 하나님이 얘기하시는데 사라의 여종을 통해서 그죠? 네. 그걸 보통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사람이 생각해내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내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하신 대로 따르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따랐어요. 아내 사례를 아브라함이 사랑하잖아요. 아내 말을 들어요. 보통 남자들은 다 여자 말 듣는다 그러잖아요. 예비군 훈련에 갔는데 다 이쪽에 다 모아놓고 말이죠. 대장이 한번 물었어요. 여자 말 안 듣는 사람 이쪽으로. 여자 말 듣는 사람은 내가 이쪽으로 살아. 그랬더니 다 이쪽에 여자 말 듣는다 이렇게 이쪽에 나선다 안 듣는다고 한 명이 딱 선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너는 어째서 여자 말을 안 듣는다. 뭐라는지 아세요?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람이 사람 많은데 같이 가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치? 그건 뭐예요? 다 여자 말을 듣는단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랬다 이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언약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알아요. 그런데 그 결과만 놓고 보면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는 것대로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봤어요. 근데 언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 일을 아브라함이 16장에 겪습니다. 여러분 읽어보면 알아요. 그 내용은요. 그죠? 여러분 아시죠? 다시 말해 언약이 실패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볼 때는요. 아브라함 자신이 그로 인해서 겪는 문제들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그 이후의 일을 우리가 겪는 세상에 있는. 근데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없냐? 있어요. 다만 아브라함이 붙잡은 언약을 놓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17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몇 살 때요?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그게 2절의 말씀이에요. 뭐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뭐를 둔다고요? 언약이요. 그것도 누구 언약이요? 내 언약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요. 중요한 것이 시작이 언약이라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 때 다섯 가지 핵심이 있죠. 뭐죠? CDVIP 요약하면 CBDIP 뭐예요? C가 Covenant 언약입니다. 언약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B는요? Vision 그죠? 언약과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있어요. 언약과 비전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요.
하나님 부르신 자에게는 언약과 비전이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나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이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 사이에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뭐가 있다고요? 내 언약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가버는 비전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D가 뭐예요? CBD? D는 Dream입니다. 그죠? Dream. 꿈이에요. I는 Image. 그죠? 아, 이제 생각이 나나 봐요. 네? P가 뭐예요? Practice 그랬잖아요. 그죠? 네, 실천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 사건 뭐 다 과정이라. 다 언약의 과정 속에서 뭐예요?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안에서의 모든 것들을 통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문제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영적 상태가요 개판일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아주 그냥 영적으로 말이죠. 혼란스럽기도 하고 혼자 있을 때는 안 되고 분위기에 휩쓸리니까 되고 세계네트 대회 가면 은혜 받고 집에 오면 안 되고 학교 가면 더 안 되고 뭐 이런. 그런데 안 된다고 생각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막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막 붙잡았다. 그죠? 언약 안에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언약 안에 있지만 언약을 붙잡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먹고 보려면 영적 세계에 눈 떴냐 안 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잠깐 물었어요. 에스더를 때마다 데려다 줘야 돼서 데려다 주면서요. 예배 이 자리에 못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영적 세계에 너는 눈을 뜬 거 같냐 아닌 거 같냐 이렇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영적 세계에 눈을 떴어요? 안 떴어요? 영적 세계에 눈 떴다는 게 뭡니까? 복음을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잖아요. 복음을 이해하잖아요. 영적 세계에 어느 정도 눈 떴어요? 보통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요. 아, 저놈 철이 들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날 철이 들어요. 그죠? 나 어느 순간 그렇게 철이 들어요. 영적 세계에 눈 뜬다고 하는 것은 눈을 떠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철이 들어요. 철 들었다 할 때는 제대로 뭔가를 아는 거죠. 영적 세계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영적 세계에 눈을 떠가는 것은 우리와 똑같았어요. 사람 말 들었거든요. 그것도 아내의 말을요. 그죠? 네. 언약과 관계해서요.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이런저런 말에 그 말 따라 하여 이리 가요 저러거나. 근데 그 모든 것들 속에서 그죠? 그 모든 것들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게 뭡니까? 너와 나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내 언약이 있다고 확인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확인시키시는 이 비밀이 없다면 예배가 의미가 없어요. 예배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엎드렸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17장 4절에 보라, 내 언약이 뭐요? 너와 함께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내 언약이 너와 함께. 그냥 제목을 너와 함께 이렇게 하려다가 여러분 한국에 영화가 새로 나왔어요. 또 다른 신기록을 세운 영화라는데 그게 뭐냐면 신과 함께라는 영화예요. 그 내용에 보면 불교적인 사상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어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영적 세계에 대한 부분에서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는 부분들에 굉장히 가깝게 다가가서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놨어요. 불교를 믿는 이렇게 불교 문화에 조금 이렇게 있고 조금만이라도 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그게 와닿을 거예요. 너무너무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이 영적 세계를 아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영적 세계를 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눈을 뜬 것입니다. 언약과 비전이 없이는요. 하나님의 시작이 아니면 그것은 다 틀린 게 돼요. 시작부터 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요. 그리스도, 언약으로 시작한다는 말이 바로 그리스도로 시작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는 바로 피 언약이거든요. 그리스도는 그냥 피입니다. 피. 피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은 거거든요.
근데 불교는 뭐라고 가르치는지 아시잖아요. 살생하면 안 된다고요. 시작부터가 틀린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언약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시작이 하나님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깨달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난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된다 하는 걸 깨달았잖아요. 그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뭐 똑똑해서, 그죠? 뭐 제대로 뭘 이렇게 인간적으로 뭐 공부를 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달라요. 우리는 언약 안에 있습니다. 언약 안에서요,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적으로도요, 많은 이해나 깨달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일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사이에도 그렇게 일하십니다. 이것을 놓고 가장 구체적으로요, 뭐라고 얘기하죠? 꿈을 꾸라고요. Dream. 그죠? 이미지를 만들라고요. 그래서 네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말이죠. 눈에 바르고 말이죠. 예? 집 앞에 들어갈 때는 네 눈으로 보는 데마다, 앉았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네 입에서 이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게 왜 그래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같이, 다시 말해, 이게 뭔지를 알 때 그게 의미가 있어져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백날 해보세요. 아브라함처럼 똑같은 일을 겪게 됩니다. 아내가, 사라가, 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 이렇게 하면 되지. 근데 그 말 따라간다니까요. 누가요? 내가. 그런 영향력이 사람의 말에 따라가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렇게 제 경험을 봐도 그래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이, 내 언약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죠? 뭐예요? 복음이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것을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그리스도의 언약이 어떻게 왔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요. 저기 이제 담이 그런 얘기를 해줘요. 애들이 얘기하는 거,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 주라 이렇게 했는데, 뭐냐면 섬에 말이죠. 여자애 셋이 갇혔어요. 친구 셋이 말이에요. 하나는 이제 똑똑한 애고, 하나는 정말 예쁘고 귀여운 애고, 하나는 정말 좀 바보 같은 애예요. 근데 이 세 명이 섬에 갇혔는데, 어느 날 이제 뭐야 램프를 찾았어요. 램프 이게 했더니 램프에서 뭐가 나와요? 지니, 그죠? 소원을 들어주는 지니가 딱 나왔어요. 한 사람 앞에 하나씩 소원을 들어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일 똑똑한 애가, 그죠? 나는 집에 가고 싶어요. 이렇게. 집에 갔어요. 예쁘고 귀여운 애는 나는 남자친구한테 가고 싶어. 그래가지고 남자친구한테 가게 해줬어요. 마지막에 누가 남았어요? 바보고 멍청한 애가 남았어요. 얘도 소원을 얘기해요. 근데 친구 둘이 가버렸잖아요. 무인도 애가 같이 섬에 같이 있는데, 마지막 성을 뭐라고 불렀냐면, 외로워요 나는. 다시 오게 해주세요 친구들에게. 그럼 친구들 다시 불러오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세계 렘넌트 대회 때 언약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언약을 확인했는데, 집에 가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요 말씀을 통해서 다 했는데 원래대로 돌아가는. 여러분, 정말 진정한 말씀하시는 이 다섯 가지를 통해 요약을 했잖아요. 이걸 외운다고 내게 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에 이걸 중요하게 얘기하는, 그죠? 유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의 언약의 가장 중요한 것을 이렇게 얘기라고 전달하는데,
그 가치에 저와 여러분이 눈을 뜨게 될 때, 그 진정한, 그죠? 철드는 그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아플 수 있고요. 때로는 말이죠. 성경의 요셉처럼요. 팔려가고 억울하고 말이죠. 형들한테 팔려가잖아요. 정말 억울해요. 지성지대 말이죠. 지가 말이죠. 형들이 잘못하는 거 다 고자질 해놓고 말이죠. 형들한테 미움을 지가 샀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세요. 저와 여러분이 같습니다. 내가 원해서 택한 부모가 아니고 내가 원한 가정과 분위기가 아니에요. 이번에 본 영화, 제가 영화 봤거든요. 신과 함께 그거 보니까 그 성주신이라고 말이죠. 사람들 뭐 지켜주고 뭐 보호해주고 뭐 성주 신주단지 뭐 이런 거 있어요. 한국에 보면 그 대사 중에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 1000년 동안 이렇게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나쁜 사람은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뭐라고 얘기하는데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조건이 환경 여건이 나빠서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좀 공감이 되는 얘기예요. 그죠? 네. 뭐예요? 부모 잘못 만나서 혹은 그 나라에 태어나서 그 속에서 있어서 그 운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주라고도 얘기하고요. 네. 내가 부모를 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유전자나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도 그래요. 네. 사기꾼, 살인자 그런 가정과 가문을 연구한 거 하고 또 훌륭한 대통령과 여러 가지 의사나 이런 가문을 연구한 그건 흐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대물림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드는 우상단지 만드는 가정에서 불렀어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을 삼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가정 어떤 문제 속에서 부름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어떤 문제 속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나 사이에 내 언약이 있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 언약 속에서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후에는 아내 사라와 의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통해서 받은 이삭을 하나님이 내게 바쳐라 할 때 아브라함은 더 이상 아내와 의논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받고 이른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준비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럴 힘이 생긴 거예요. 그 가치를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죽은 자도 살린다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약적인 걸음을 가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아브라함 자손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 받았어요. 그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에요. 우리도 그 길을 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무엇이 중요한지의 가치는요. 우리 육신적으로만 봐도 눈을 뜨게 됩니다. 배고픈 거 먹으니까 빵이 가치가 있고요. 그죠? 네. 옷 입는 거 입으니까 추운데 말이죠. 옷 입으니까 따뜻한 옷 가치는 그거는 살다 보면 저절로 알게 돼요. 더 큰 가치요? 당연하죠. 네. 좀 이래 보면요. 이래 좀 이쁘고 말이죠. 똑똑하고 말이죠. 이런 가치에 눈 뜨게 돼요. 눈이 높아가지고 말이죠. 처녀들이 시집을 못 가고 말이죠. 총각들이 장가를 못 간다 이런 얘기하는데 맞아요. 왜요? 기준이 생겨나는 거예요. 가치에 눈 뜬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가치에 눈을 뜨게 됩니다. 뜨게 돼 있어요. 언약의 여정 속에서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언약을 내가 붙잡고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아브라함처럼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 안에서 이번에 세계 렘넌트 대회 가장 구체적으로 얘기했던 CBDIP 이렇게까지 요약을 해서 했습니다.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의 언약 안에서 아브라함이 구체적으로 땅과 자녀의 그 언약을 붙잡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세계를 살릴
그죠? 바누아투의 대통령이 이번에 참석했잖아요. 주변의 나라들을 살릴 언약을 축복을 붙잡아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237개 나라에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그런 귀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언약의 시작을 알고 지금까지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음을 내게 주신 언약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영적 사실에 눈뜨게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세상을 살릴 자의 귀한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며 가장 근본부터 믿음으로 하나님 모든 삶에 이김을 주시고 영적인 승리를 주시며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